이번 시간에는 5분 완성 리조또 3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펌킨 리조또는 그라나 치즈로 만때가리하며 브레드스틱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클램 차우더 리조또는 조리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때가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볶아둔 관자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버섯 리조또는 그루예르 치즈로 만때가리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하며 먹어보았던 그 리조또, 왜 한국에서는 같은 질감의 리조또 먹어보기 어려울까요? 리조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쌀 요리로 쌀 한올한올 살아 윤기가 흐르면서도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을 가져야 합니다. 리조또는 생쌀로 요리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데만 약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즉 식당을 찾는 손님은 리조또를 주문하고 최소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리조또는 완성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쌀알이 퍼지며 굳고 단단해지는 등 품질이 떨어지기에 미리 조리하여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점에서 메뉴로 채택하여 운영하기 부담스러운 메뉴입니다. 리조또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쌀입니다. 쌀의 품종이 중요한데요. 한국의 쌀은 찰지기 때문에 리조또를 만들면 죽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터 라이스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번거로운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탈리안 리조또는 주로 까르나롤리나 아르보리오 라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리 시간도 길고 이탈리아산 쌀 아르보리오는 구하기도 힘든데 진짜 이탈리안 리조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햇반처럼 미리 익혀 공급한 이탈리안 아르보리오 라이스와 선인의 냉동 스프를 베이스로 이용하면 5분 안에 진짜 이탈리안 리조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분 완성 이탈리안 리조또 만들기 소개합니다. 리조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쌀 요리입니다. 잘 요리된 오리지널 이탈리안 리조또는 이탈리안 쌀 아르보리오로 조리하며 쌀알이 퍼지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부드럽고 윤기가 흘러야 합니다. 이번 트러플 양송이 리조또는 선인에서 만드는 버섯 스프와 진짜 이탈리안 리조또 쌀 아르보리오가 주요 재료입니다. 프랑스산 냉동 양송이입니다. 프랑스산 양송이는 색이 곰고 자연송이의 진한 향이 나는 제품입니다. 버섯 스프를 포함한 선인의 스프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요리한 스프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스프 자체만으로 훌륭한 간편 식사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탈리안 리조또 쌀 아르보리오입니다. 생쌀로 리조또를 요리하려면 최소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쌀알이 살아있고 부드럽고 윤기가 흐른 이탈리안 리조또를 5분 안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르보리오를 조리하여 담았습니다. 그루예르 치즈는 스위스 AOP 인증 치즈로 스위스 그루예르 지역에 생산한 진짜 그루예르 치즈입니다.
블록 제품을 즉석에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번 갈아서 사용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미리 잘라둔 슈레드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산 트러플을 넣은 트러플 오일입니다. 조금만 곁들여도 트러플의 진한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조또뿐만 아니라 파스타, 토스트, 샌드위치, 육류 메인디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인의 냉동 스프는 야채를 비롯한 고영분 함량이 40% 이상으로 각 스프 고유의 진한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선인 담양 공장에서 셰프의 노하우로 요리하고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하여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수준의 맛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작은 블록으로 만들어 200g씩 담은 스프를 전자레인지로 4분만 땡 하시면 간단한 한끼 식사로도 훌륭한 스프가 완성됩니다.